당신은 아제루스 전역에서 용기와 정의를 추구하는 왕국들의 연합인 고결한 얼라이언스의 병사입니다. 미지의 섬을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얼라이언스 원정대가 최근 실종됐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신병으로서 구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톰윈드에서 출항했습니다. 사라진 원정대원을 찾아 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신병, 앞으로 나와보게. 섬이 가까워지는군.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것이. 모두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게. 좋아, 다음은. 이상하군. 비가 올 거란 예측은 없었는데. 얼라이언스는 누구도 버리지 않네. 콜이 남은 훈련을 도와줄 걸세. 난 이 폭풍에 대해 조타수와 얘기해봐야겠어. 병사 콜, 임무 보고합니다. 대련 위치로 이동하시죠. 성공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도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언제나 적을 마주 보셔야 합니다. 아, 항복하겠습니다. 뭐 그 섬시면 섬에서 뭐가 튀어나오든 문제 없으실 겁니다. 머지않아 원정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장님! 이 폭풍을 오래 견딜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갑판 아래로! 우리에겐 완수할 이유가 있는지. 신병, 다행이군. 다친 데는 없나? 멋대로 얼룩은 뭉치면 위험한 녀석들이네. 보급품을 해소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이 상대하진 말게.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걸세.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얼라이언스는 누구도 버리지 않네. 그런 폭풍은 태어나 처음 봤어. 폭풍 한번 지독하구만. 먼저 온 배도 휘말렸을 테지. 걱정 마세요. 다른 대원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네. 너희 셋은 원정대의 흔적을 찾아 섬을 수색하도록. 신병, 자네는 나와 함께 앞쪽을 정찰하세. 너무 배고파.
실종된 원정대를 찾아낼 거다. 헨리는 그대가 올 거라 했죠. 물론이지. 헨리는 내 아들이다. 헨리가 얼라이언스의 병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린 누구도 버리지 않아.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시멧돼지들이 습격했습니다. 배부터 채우게 알라리아. 기력을 회복해야 해. 신병, 가시멧돼지는 멀록보다 훨씬 위험하다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걸세. 내게로 돌진하게! 그렇지. 전사는 반드시 돌진으로 전투에 돌입해야 하네. 다채로운 능력을 쓰는 데 필요한 분노를 얻거든. 격돌은 일정량의 분노를 소모해 피해를 입히지. 분노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다시 내게 돌진을 사용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게. 공격의 시작. 잘했네. 돌진은 분노를 생성하고 적에게 피해를 입히네. 반드시 전투를 시작하는 데 사용하게. 끝으로 한 번만 더 돌진해보게. 좋아. 그 정도면 가시멧돼지와 싸워도 되겠어. 동지들을 구출하러 가세. 얼라이언스는 누구도 버리지 않네. 반갑습니다. 빛이 함께. 우린 북쪽에서 다른 이들과 합류할 걸세. 알라리아, 진군하기 전 기력을 회복해두게. 얼라이언스에 그 누구도 저버린 적 없네. 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이쪽이요. 가시멧돼지들이 일종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 듣고 있어. 사냥은 계속돼. 흔들림없이 조준하게. 이동하세. 아들은 저 괴물들 손에 있을 걸세. 했네. 못 보긴 했지만 분명 살아있을 거야. 나도 아네. 어떤 역경도 이겨내도록 키웠으니. 널 덮칠 것이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지게 마칠 재물이. 아. 대리 대장님이시군요. 헨리의 어머니, 구하러 와주실 거라 몇 번을 얘기하든지. 그래, 왔고 말고. 남은 원정대는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알아낼 방법은 있어요. 고개를 높이듯이요. 강령술은 과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쉬엄쉬엄 하세요. 제 정찰 로봇 5천을 축소해서 몰래 가져왔거든요. 이제 원래 크기로 돌려놓으면 너무 커졌다. 살짝만 조정하면. 됐다! 딱 맞네요. 한번 써보세요. 응답하세요. 정찰 로봇 5천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군요.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면 저기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 만일을 대비해서지요. 장치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지만요. 그냥 너무 흔들지만 마세요. 쉿! 뭔가 보이는군. 네 영혼을 취하고 용을 되살릴 거다. 얼라이언스의 막강한 힘이 이놈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 그 따위는 우리 용이 박살낼 거다. 다른 의식을 살펴봐야겠군. 네 최후의 순간을 즐겨라. 죽은 용을 부활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상대하지요? 의식을 막아야 하네. 저 언데드 무리를 돌파하기엔 병력이 모자랄 텐데. 아니면 과학의 힘을 빌리죠. 크기 조정기로 주변 멧돼지를 크게 키워서 괴물들을 납작하게 짓밟는 거예요. 달리 선택지가 없군.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네. 기계공학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거대 멧돼지 한 마리 갑니다. 이제 크기 조정기를 보정하면. 아, 이거 작아졌잖아. 보자. 이 눈금을 돌리면. 좋아, 이제 써보세요. 이러면 못 쓰는데. 자, 다시 해봐요. 만세! 거대 멧돼지 완성! 대장님께 보고하러 가지요. 우리에겐 완수할 임무가 있네. 조심하게. 모처 병력은 우리가 처리하지. 남은 인원은 길이 확보되는 대로 전진해 야영지를 설치하게.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가 반응하는군. 버텨보게, 신병. 언데드가 처리됐네. 강령술사를 끝장내고 아들을 구출하세나. 좋군. 헨리를 살피러 가세.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우고와 맞서 싸우려 했지만 놈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헨리, 실수는 실수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계릭 병사, 상황을 전부 보고하도록.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우고를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계릭 대장님. 오우고들이 강령술로 용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놈들의 암흑 마법에 우리 같은 재물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곧 의식을 거행해서. 의식이 시작됐군요. 녀석들이 모아둔 생명력으로 용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 신병, 계릭 병사, 얼라이언스는 재앙 앞에서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네. 오우거가 의식을 끝마치기 전에 막아야 하나. 출발하지. 오우거와 강령술이라니 위험한 조합이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명예롭게 싸우세요. 의식을 멈추기 전까지 쉴 순 없네. 병사 콜, 임무 보고합니다. 전사 유령은 뭘 원하는 걸까요? 아마도 뭐든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야, 포즈를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좋아, 뭘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나. 뭔가를 찾긴 찾은 것 같구만. 다 끝나면 한 잔 걸쳐야겠구만. 아르케논 퍼러스, 행운을 빌해 생존자들의 안위는 자네에게 달렸어. 찾는 대로 구출해주세요. 좀 더.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관.
너무 멀리 있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도와줘요! 엘루니시여, 저들을 인도하소서! 대상은 없습니다. 은혜는 갚아야겠죠. 올라타시죠. 엘루니시오, 우리를 보호하소서. 비켜라, 작은 거미들아. 생명들 도와줄 수가 없다니. 빛이여, 오셨군요. 잘했네. 사람들을 구하고 거미까지 처리하느라 수고 많았네. 거미들도 피해자입니다. 방금 터전을 잃었잖아요. 그래,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구먼. 드로이드 앞에서 그런 말은 실례죠. 에헤이, 아까 거미가 싫다고 일장연설을 들어놓은 게 누구더라? 빛은 모든 생명체를 비추지만 제가 다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라면 극복해낼 수 있네. 안녕하십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동료들을 구해야 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키라와 제가 선두에서 정찰하겠습니다. 북쪽의 하피 속을 외곽에서 뵙겠습니다. 정녕, 영광스러운 죽음을 베풀어줄 리가 없단 말인가? 내 고통을 끝내주시오. 말하시오, 전사여.
좋소! 진정한 전사답게 승부를 냅시다! 힘을 보여주시오! 지금이요! 마무리 일격으로 마침내 죽음을 맞는구나. 속하는 부정한 마법을 해제해다오. 내가 의식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들이 날 속박하고 힘을 흡수해갔다. 회복할 수 있도록 풀어다오. 그럼 내 힘의 일부를 넘겨주마. 주문이 약해지는군. 빛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 아, 드디어 자유로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마. 나는 빛의 화신. 내 축복을 내려줄 테니 이 섬을 병들게 하는 강령수를 부식시켜다오. 하피들이 당신 동료 한 명을 억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선을 다해. 저기 우리 마법사인 메레디가 있습니다. 구출해야 합니다. 암흑 마법을 멀리 하십시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하피를 처리해야겠습니다. 메레디가 무사해야 할 텐데. 무사할 거예요. 움직이죠. 너무 멀리 있으니 나는 포기했다! 대신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구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부산했어. 뭔가 거대한 게 오고 있어요. 함께 싸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늦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싶었는데. 우린 극복할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오우거를 조심하십시오. 무슨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서 야영지로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새로 오신 분 덕에 메레디를 구출했습니다.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도 금방 찾을 테니 좀 쉬거라.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오우거와 강령술이라니 위험한 조합이군. 신병은 우리와 함께 성체로 이동하지. 남은 인원은 여기서 대기하도록. 안녕히 가세요.
의식을 멈추기 전까지 쉴 순 없네.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진 말게. 강령술이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환영 주문이 제대로 걸린 거예요. 좋아, 신병. 오거 연기로 우리를 성체 안으로 들여보내주게. 어려운 단어는 금물입니다. 아니,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웃으면서 손만 흔드십시오. 재물이 다 들어왔군. 요리용 구덩이로 가서 고르그로스에게 소름 들어라. 재물 보여주면 된다. 계속 움직이세. 의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어디 보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재물들이군. 재물들을 뒤로 끌고 가라. 녀석들의 대장한테 했던 것처럼 의식 제어석으로 가둘 거다. 성체 꼭대기에서 의식을 끝낼 시간이다. 이제 모두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다. 이 녀석 춤 좀 춘다. 너 춤 잘 춘다. 신병, 오우거 연기에 너무 몰입한 것 같네만. 켈라 대장님! 안돼, 안돼! 어떻게 해야 저 봉인을 깰 수 있을까요? 언제나 길은 있단다, 헨리. 함께라면 극복해낼 수 있네. 고르그로스가 의식 제어석을 언급했지. 그걸 찾으면 대장을 구할 수 있을 걸세. 너무 멀리 있어. 진입자다! 박살내기 자신 있다! 대장이 부순했다! 나 부순! 나 실패했다!
것은 계속한다. 너 못 막는다. 너무 방심했나?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마법이 필요하신가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고르그로스를 막아야 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의식을 막아야 합니다. 이동하세요. 내가 주위를 끌 테니 나머지 놈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처리됐네. 몰아붙이게. 이곳에 그저 마력이 가득합니다. 용을 부활시키기까지 얼마 안 남은 모양입니다.
저놈은 고르그로스의 최고의 부관입니다.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러설 순 없지. 신병, 공격을 이끌게. 뒤따라 돌진하겠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벗어난다. 너 의식 못 막는다. 내가 놈의 이목을 끌지. 헨리, 치유에 전념해. 예, 대장님. 낭비할 시간 없다. 고르그로스가 궁지에 몰렸어. 고르그로스가 보이는군. 놈이 부활시키려는 용도. 나약한 벌레놈들, 의식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두 지금일세!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도 안 일어났군요. 막아낸 것 같습니다. 멍청 로우먼 여사, 고작 이것뿐이라니. 포기하지 말게. 승리할 수 있어. 하찮은 비멸자들아, 너희 목숨이 내 영양분이다.
우리가 해냈네. 오우거와 용은 쓰러졌고 폭풍은 사라졌네. 신병, 성체를 떠날 준비가 되면 말하게. 스톰윈드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조심하게. 저길 보게. 얼라이언스 지원군이야.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을 찾아 폭풍을 뚫고 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우거와 강령술이라니 위험한 조합이. 경계를 무수고 만한 내 신병 그리핀에 올라타 스톰윈드로 돌아가게. 남은 오우거들이 꽁무니 빠지도록 도망치고 있어요. 애초에 상대도 안 됐지. 섬에 남은 암흑의식의 상처도 결국에는 암울 겁니다. 지평선을 보십시오. 아군 비행선이 오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의 힘을 똑똑히 보여줬고. 이만 가세 제군들, 고향으로 말이야. 얼라이언스를 이루는 종족의 출신지는 수없이 다양하지만 이들이 교역과 외교를 위해 이들의 오랜 숙적이자 야만적인 호두는 시시각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시련이 찾아온대 스톰윈드의 병사들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며 신출 귀몰한 나이트 엘프의 일원인 당신은 동맹을 돕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숲을 떠나 여정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아제로스를 노립니다. 아제로스를 지키기 위해 용감한 영웅들이 나서야 합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반갑네, 신병. 또 만났어. 린페아께 보고드리는 동안 린디와 함께 도시를 살펴보고 있게. 다음 임무가 정해지면 연락하겠네. 스톰윈드에 돌아오니 좋네요. 경비병에게 마구간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몸조심... 길을 찾으셨나요?
스톰윈드에 돌아오니 좋네요. 구시가지야, 우리가 간다! 스톰윈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번잡하고 부산스러운 이 도시가 정말 그리웠어요. 우리가 향하는 구시가지는 말 그대로 도시의 오래된 구역이에요. 스톰윈드는 역사가 깊지요.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히 가십시오. 과학의 힘에 견줄 만한 건 없어요. 직업 상급자를 찾아 전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숨 좀 돌리게. 잘 가게. 그럼 이만. 다시 만날 때까지. 탁월한 선택이에요. 백호의 보살핌이 함께하길. 공격할 수 없습니다. 스톰윈드에 돌아오니 좋네요. 레지와 휘파람 선술집으로 가죠. 첫 잔은 제가 쏠게요. 안녕하신가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행 되세요.
당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영예롭게 싸우세요. 수년 전 호드의 습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잘 재건되어 새 도시처럼 보이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편안한 여행 되세요. 안녕하신가요?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명예롭게 싸우세요. 실례합니다. 게릭 대장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시 스톰 윈드 왕궁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의 힘에 견줄 만한 건 없어요. 당신과 함께 모험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헨리 게릭, 임무 보고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명예롭게 싸우십시오. 서로 도움이 되는 거래를 기대합니다.
임무에 성공했다니 참으로 기쁘군요. 아, 이분이 그 신병이로군요. 어서우드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후드가 찬달라 제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전결을 받았습니다. 해군력이 크게 증강된 겁니다. 우리도 새 동맹이 필요하겠군요. 제나님, 굴테라스는요? 그들 함대는 최강이지 않습니까? 다시 얼라이언스에 힘을 보태도록 설득하실 수 있나요?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함대가 호드와 잔달라 연합해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테니까요. 반드시 쿨티란 함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제이나님. 빛이 함께하긴. 안두이, 쿨티라스가 얼라이언스를 탈퇴한 원인이 제이나 때문이라는 걸 잊었나? 그녀를 반길 리 없네. 그러니 홀로 보내진 않을 겁니다. 스톰인들은 영원할 겁니다. 국왕의 자격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게릭 대장이 아주 높이 사더군요. 제이나님도 믿고 등을 맡기실 겁니다. 얼라이언스 역시도요. 함께 극복한 역경이 떠오르는 곳. 자네에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네. 몸조심하고 배운 걸 잊지 말게. 뭘 도와드릴까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조심해서 가세요. 나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기다리는데 어떤 폭풍이라도 헤치고 와야지. 이제 가야지 제이나. 사랑해요 아빠. 내리 올라오렴 내 딸. 다정한 네 어머니는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게다. 인자. 제이나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장.
꿈꾸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바다의 딸에게 할 말이라도 있나요? 힘을 지배하지 못하면 힘에 지배될 겁니다. 얼라이언스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멈추시오! 용건을 밝히시오! 저는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입니다. 캐서린 프라우드 무어 제도, 제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좋소! 제독님께로 안내하겠소! 그분께 당신이 저지른 죄를 해명해야 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요. 비키십시오! 여기 위험한 범죄자가 지나갑니다! 도시경비는 여전히 잘 통솔되네요. 아버지의 큰 자랑이었죠. 이제서는 저들의 범죄자고요. 엄마, 저 언니는 누구예요? 이리 오렴, 집으로 들어가자. 어서! 제가 자초한 일이겠죠. 시민들을 경계선 밖으로 물려라! 봐요, 바다의 딸이에요! 여군주 제이나님, 정말 그분인가요? 우리를 끝장내러 온 건가? 이 살인자! 배신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해서라면. 내 방종한 딸이 자신이 등 돌린 나라에 다시 돌아왔다고? 왜지? 쿨티라스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얼라이언스? 하! 우리가 도와달라 빌었을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우리의 남편들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테라모에서 개죽음을 당했을 때 얼라이언스를 탓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었으니 인정하는 것이요? 그들이 죽은 게 다 그대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말이요? 그래요. 하지만 쿨티라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캐서린님, 우리의 법대로 하시죠. 반역자에게 노지, 죽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느냐? 당신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와 상관없는 자니. 겨우 깨어나셨군요. 목이 마르십니까? 전 그렇거든요. 잘 들어요. 때려주세요. 어서 날 때려요. 아야! 이런 깡패 같은... 경비병! 경비병! 도와줘요! 아!
무슨 소란이냐? 어서 치레 때려! 폭동이다! 지옥을 보여줘라! 뭐야? 준비하시고 독방 간수를 보러 갑시다. 놈의 열쇠가 필요할 겁니다. 열쇠가 망가졌어요. 화력이 대단한 거. 이게 대체 무슨 가루지? 이것 좀 챙기게 도와주십시오. 아, 하나만. 아니, 두 개만 더. 아, 좀 낫군요. 이게 없으면 발가벗은 것 같아서요. 가시죠. 자물쇠는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가루를 좀 뿌려보시죠. 이제 불놀이 시간입니다. 물러서시지요. 아이쿠, 정말 굉장하군요. 이제 아래층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와, 해적단 그물침대 같은 냄새가. 대상이 없습니다. 뭔가 닿았어요. 잠깐, 제 반대쪽 다리였군요. 미안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너인 뭐냐? 꼼짝 마라. 뭐야? 안돼! 네, 여기 일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시죠. 해안에 탈 것이 기다릴 겁니다. 여기야. 저기 있군요. 가요. 대체 안에서 뭘 한 거야?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킨 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디어 애쉬베인의 지저분한 꼬리를 잡은 것 같아. 새로운 화약이야.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아, 물론 목표도 구출했고 범죄자 친구 텔리아입니다. 텔리아, 인사 나눠. 잠깐, 당신은 제이나님과 함께 온 분이죠? 얼라이언스의 사절. 얼라이언스 사절? 사이러스님은 그런 말 없었는데.
보수를 두 배는 부를 걸. 한 푼이라도 받는 걸 감사히 생각하고 논하죠. 다 왔어요. 보랄러스 항구예요. 도시에서 프라우드 무어 요새 다음으로 경비가 삼엄한 곳이죠. 방문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다른 얼라이언스 함선은 벌써 도착한 것 같네요. 부디 제이나님보다 환대를 받았기를. 고마워, 텔리아. 영감님께 보고하러 가야겠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조국이 우리를 불러요. 탈옥한 걸 들킬 걱정은 마세요. 이 시장에선 당신도 여행객일 뿐이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가워요. 이 일을 위해 평생을 훈련했죠. 이 수송선은 해협의 내륙 해안을 따라 연결돼 있죠. 제독님의 은혜가 있... 항만 관리자에게서 표를 챙겨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대개 사무소는 밤낮으로 경비가 삼엄해요. 언제든 귀중품을 맡기러 오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시장은 아제로스 전역에서 온 여행자로 가득해요. 선술집도 많은데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여기서 늘 여행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죠. 동부 왕국 사람에게는 특히 더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우리 예쁜이 온종일 꼼짝 않고 앉아있느라 삭신이 쑤시지? 그 기분 알아. 조만간 훨훨 날자, 알았지? 너무 예쁘죠? 새끼였을 때 사이러스님이 제게 주셨어요. 전 항상 모험을 꿈꿨죠. 길을 벗어나지 마시길. 쿨티라스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이제 사이러스님께 가볼까요? 여기만 지나면 항만 관리자님 사무실이에요. 멈춰라!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느냐? 하지만 애쉬베인님께서... 애쉬베인? 애쉬베인 여군주를 섬기나? 그 방패에 새겨진 게 애쉬베인의 문장이냔 말이다. 아, 아닙니다. 아니지. 너희는 쿨티라스를 섬긴다. 프라우드 모어의 문장을 입었으니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제 손님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라. 나와 이야기를 나누실 거다. 알겠습니다. 통과시켜라.
드레이메인 왕이시여, 영광입니다. 항구에서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델리아, 이분들께 상황을 설명해드려야겠다. 네. 무슨 일이죠? 명예롭게 섬기세요. 캐서린 프라우드 무어가 우리를 돌려보내고 그 딸마저 배신자라며 쫓아냈소. 한데 우리를 돕는다고? 늙은 기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2차 대전쟁 때였다. 이젠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군요. 오크 거대 함선이 우리 배를 공격했습니다. 배전의 파편이 갑판 사방에 튀어 제 친구의 몸에 박혔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후송됐겠지만 그 친구는 완강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진 떠나지 않겠다며 혼자 치료를 하고는 치유사들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친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감염이 안에서부터 몸을 잠식했던 겁니다. 친구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지요. 몸을 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겁니다. 굴티라스엔 아직 3차 대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캐서린님만큼 이를 깊이 실감하는 이는 없죠. 하지만 조언자라는 작자들이 캐서린님의 눈을 가려 우리 왕국 전역에 퍼진 염증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지고 있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쿨티라스를 필요로 하든 우리도 얼라이언스가 필요합니다. 알겠소.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한 이 진실을 캐서린 프라우드 무어에게도 보여줍시다. 손을 잡으면 강해질 것이오. 마침내 움직일 시간이군요. 이야기를 잔뜩 가지고 돌아오세요. 살펴가세요, 친구여. 골티라스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사이러스님, 상황 보고 준비됐습니다. 훌륭하군. 텔리아가 자네에게 바로 설명해 줄 거네. 길을 벗어나지 마시길. 쿨 티라스는 여러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델린 프라우드 무어님의 지도 아래 단합되어 있었지만 테라 모어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상황이 급변했지요. 지금은 캐서린 프라우드 무어 제독님이 그 위치에서 군대와 경비대를 지휘하십니다. 저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범죄와 부패, 해적을 막지는 못했어요. 프라우드 무어 해군은 백성의 신뢰를 잃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산악지방인 드러스트바가 있어요. 왕국의 광석 공급지이자 강인한 전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웨이크레스트 가문은 몇 세기 동안이나 프라우드 무어 가문의 충실한 조력자였지만 최근 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북쪽 스톰송 계곡에선 스톰송 가문의 파도 현자들이 전설적인 우리 함대의 함선을 건조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함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파도 현자들은 수도원으로 철수했고요. 실종된 함대를 찾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요. 프라우드 무어의 깃발 아래 가문을 결집하고 실종된 함대를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쿨티라스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날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살펴가세요, 친구요. 반가워요. 조국이 우리를 불러요. 반갑네. 제독님을 위하여. 마침내 움직일 시간이군요. 명예로... 그래, 플린. 네가 가져온 단서란 게 뭐야? 에시베인의 새로운 화약과 관련 있는 거야?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무슨 단서라고. 에슈베이는 늘 새 무기를 만드는데. 방금 뭐야? 사절 에슈베인의 더러운 비밀이죠. 아하이! 조금만 사용해도 이 정도인데 이런 게 잔뜩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며블레, 네가 해줘야 할 게 또 있다.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 탄약의 출처를 알아봐라. 분부대로. 텔리야, 다시 순회를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도시 경비에게 보랄러스로 밀수되는 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고 일러라. 네.
안녕하십니까? 한잔 드릴까요? 늘 바다를 바라보세요.